자, 28번 보니까 일단 이제 어휘의 특성상 그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네요. 차근히 보니까 themes about troubled world veterans. 영화긴 한데 곤란에 처한 world veterans. 이게 뭐죠? 전쟁 참전 용사 이거죠? 전쟁에 참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거에 대한 영화들이 종종 depict 묘사합니다. past blank를 뭘 통해서 through flashback. flashback이 뭐죠? 이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가끔 영화 보면 옛날 기억 막 보여주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provide background to the mental trauma, the veterans suffer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당연히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되겠구나. 그죠? 과거에 안 좋은 기억. 일단 A 보니까 atrocity. 액센트 표시해 주시고요. atrocity. 이거는 그 잔혹 행위라는 뜻이에요. 잔혹 행위. 그럼 좀 쉬운 단어 적어 주시면 cruelty 있습니다. cruelty. 좀더 쉬운 단어 아닌가? 이건 더 이게 더 cruelty 더 쉽나? 그러니까 brutality. 잔악함, brutal 이게 잔악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의어 챙겨주시고 atrocity. 자, 그다음에 B는 banality 이것도 액센트 챙기세요. 그리고 banality 아니에요. 바나나 이거 아닙니다. banality 어사운드 나요. banalities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진부함이란 뜻이에요. 진부함 혹은 뭐 따분함. 따분함 이런 뜻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나온 거 형용사 패턴도 챙겨주세요. 이게 원래 형용사가 bonel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bonel, b-a-n-a-l, bonel, 진부한, 시시한, 혹은 bonel, 평범한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bonel. 자, 그리고 clemences. 자, 이거는 뭐 온순한, 뭐 인자한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뭐 관용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어머니로는 반대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거? inclement라는 거. 이것도 챙기세요. 자, inclement는 뭐냐? 온순하지 않은 거예요. 온순하지 않은 건데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 날씨가 사나운, 거친. 그럼 날씨만 그런 거냐?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쓸수 있습니다. 냉혹한 이런 뜻 있어요. inclement 챙겨주시고 그리고 magnanimities, magnanimities, magnanimities. 와, 뭐 이런 것도 있어. 일단은 그 MAGN 요거를 하이라이트 쳐보시면 MAGN, magn 이게 great란 뜻이죠. 옛날에 1980년대쯤에 대한민국에 매그너스라는 차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모르실 텐데. 예. 그게 이제 요거예요. 예. MAGN. 요거. 오케이. 그래서, magnanimities. 이거는 뭐냐? 거대한 거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사람에 대한 품성을 얘기하는 건데, 도량이 큰,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예. 도량이 큰, 그러니까 관대한, 관대한,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잔혹한 행위니까 답은 일단 A로 나올 수 있겠고, 예, 그 atrocity, 잔혹 행위, 이거는 발음 잘 보면 틀어니까 뭐 팔을 비틀어? 잔혹하네 막 이렇게 뭐 하든지 연상으로 atrocity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A로 가면 되겠다. 그 트로마는 아시죠?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트로마. 자, 그래 보셨고요.